오늘 1, 2부로 나눠서 가겠는데요? 여기서 올라가는데? 아, 못하겠어 오늘. 저의 아이콘 호수님을 옆에 두고 어떻게 제가 하셔도 됩니다. 막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제가 어떻게 진짜 경필씨랑 할 때는 장난 아니던데. 얘기해봐. 자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좋은데요? 제가 네. 사실 무게를 요즘에 많이 줄였어요. 줄였을 때 더 잘 돼가지고 잘 커가지고 대신 횟수를 많이 하죠 이제. 아, 맞아요. 옛날보다.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결국은 우리가 쓰고 싶은데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자극이 얘가 느껴서 일단은 야 들어오서라도 커져라라고 뭔가 신호가 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너무 고중량을 들어서 협응되는 게 너무 많아버리면 네. 정신도 못 차린다고 해야 될까? 네. 그리고 우리 매일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네. 교집합되는 곳이 지치니까 결국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다르다 확실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아 달라 달라. 으쌰으쌰으쌰. 하나, 둘, 셋, 열 세 개 나겠다. 자, 하나, 둘, 셋, 고! 오케이. 아니, 저도 태닝을 많이 한 편인데. 태닝샵 사장님 아시는데? 우와, 광배 핏줄 뭐예요, 지금? 혈액순환 안 돼서? 아니,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저희가 이제 뵙기는 많이 뵙지만 아, 네. 운동 같이 처음 이제 한 건데 네. 어떤가요? 아니 뭐 운동 잘하시는 거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저도 지금 사실은 딱 페이스 좋게 운동하는 느낌이거든요. 좋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운동하는 네. 게 쉽지 않잖아요. 아시겠지만. 아,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오늘 저는 운동 사실 네. 너무 잘 되고 있어. 아 예, 네. 저는 좋아요. 저도 느낌 좋고. 네. 네. 오늘은 그냥 의견 교류면서 제가 좀 주가 되 있는 느낌이니까. 아, 저도 내가 좀 편하고. 당 주인공이죠 오늘. 네. 그러니까 저도 좀 그게 편하고. 네. 아무튼 오늘은 뭐 평소랑 다른 느낌이라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와 15개 딸리네. 한 번만 이거 눌러봐도 돼요? 네 다섯. 우와 아 그 근육이 그 좋은 근육이시네요. 그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근육도 좋은 근육과 아 그렇죠 있어요 네. 그게 아 있어 진짜 있어 이게 그러니까 근육의 질과 상속도라고 하죠. 네. 탄성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자, 헤딩. 네,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자, 세 개만 가시죠. 자, 하나, 둘, 하나, 셋, 아홉. 얼굴이 좀 늙은 느낌인데, 지금 제가 아니. 원래 크게 져야 돼요. 이게 사실 어깨에는 가장 안전한 프레스 중 하나니까. 갈래지나요, 피디님 좀? 엄청 잘 걸러주세요. 아, 벌써 포즈 만들 것 같아요. 이게 시즌과 비시즌 차이입니다. 사실 저 비시즌 때 네. 아 긴팔밖에 안 입어요. 아, 진짜로. 아니 여러분 이게 비시즌 때 네. 이 몸이 나온다는 건 제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아, 다이어트 할수록 실제로 이런 포즈 연습이나 땡땡하게 네. 잘 만들어주신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어쨌든 체중이 떨어지면서 식성 식단 자체가 우리가 수분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맞아. 근육이 쉽게 타이트해져요. 근육이 쉽게 타이트해지면 오히려 너무 수축을 많이 하다 보면 금방 추가 한번 횟가닥하면 스팀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과수축을 하거나 힘을 못 쓰거나 무기력이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쉬워서 당연히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굳이 좀 돼야 된다면은 이런 시즌에는 운동 중간중간이라도 좀 늘려주시면 도움이 되고 진짜 도움 많이 돼요. 네. 그 시즌에는 최대 퍼포먼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운동 직전에 최대 몸 잘 풀어주고 운동 후에 확실하게 쿨다운 시켜주고 맞아요.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네. 뭐 돈 되면 케어 좀 받고 돈 되면 케어 좀 받고 그런 거를 좀 같이 하시면 좋고요. 회전되는 구 형태잖아요. 커스 형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걸 완전 3D로 잘 이용하시네 이거를. 네 저는 일자로 이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파요. 네 이거 네. 이거 그 보시면은 달라요 사람마다. 아니 옆으로 수직으로 탁탁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맞아. 지금 호중이처럼 약간 이런 그러니까 과장해서 보여주면은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드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는 어깨살 다 속힘 모양이니까 요거 여기가 좁으면 일자가 나아요. 일자가 그러니까 안 닿을 정도의 구간에서 일자로 하시던가 네. 저는 좁아요. 저처럼 안 닿게 돌리면서 가시던가.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았어.
으아! 자, 넘어가시죠. 아, 짜릿하다. 오늘 진짜. 아니, 아니. 하나 질문 드리기. 보통 레트레이저가 측면이라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측면 옆면으로 넓잖아요. 그렇죠. 어떤 발달을 생각하고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포인트를 좀 나눠서 해요. 네. 그러니까 삼각근 조면에 네. 두고 할 때가 있고 네. 아니면은 후면하고 네. 측면하고 이쪽을 이렇게 부분 이렇게 퉁쳐가지고 하긴 우리 바디빌딩 하시는데 제일 많이 접근하고 있잖아요. 네. 축큐맨이 커야 어깨 뽕이 커 보이고 에이. 조면이 좋아야 이제 많이 각져 보이니까 네. 그러면 축큐맨이라면 보통 이런 식으로 밀어 맞아요. 레이즈를 많이 할 것이고 네. 조면하면 끌어올리듯이 약간 외전 섞어서 많이 더 하시기도 맞아요. 하고 아니면 여기 스탠딩에서 높게 못 들더라도 밀어내듯이 이렇게 들어올린다. 그래서 아 그 김성호 선배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길게 놓는 거. 네, 저도 길게 뻗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네, 제가 제일 좀 즐겨하는 레이즈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게 이 각도가 충돌이 잘 안 일어나서. 네. 충돌 안 일으키기가 좋고. 사실 정석적으로 하려고 충돌 안 일으켜서 엄지손가락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지손가락 들다 보면 결국은 조면 안 나와요. 일곱, 아 잘 되신 여덟, 아홉, 열, 여덟, 아홉, 열. 거기서 약간 팁을 드리면 이게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영상이 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채널이 날아갔어요. 아 그거요? 저를 찍어서 올려주셨던 채널이 저 말고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네. 다른 이유 때문에 날아가서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네, 그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이렇게 팔 이렇게 보시겠어요? 그냥 심플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잡고 네. 이 손으로 전환에 잡고 눌러버려요. 일단 이렇게 눌러주고 이 뒤에 견갑을 쭉 밀어서 늘려주세요. 얘 전변이 보이게 눌러봐요. 누르고 견갑을 쭉이면서 로봇하듯이 당겨보세요. 얘는 버티고 그럼 별 다 나와요. 우와. 자 우리가 어깨 측면은 스트레칭 시키기 힘들어요. 삼두도 스트레칭 시키기 힘들어요. 삼두를 스트레칭을 잘 하려면 오버헤드로 넘어가주는 게 좋고 네. 어깨 같은 경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등에 당기는 힘과 잡아준 거에서 관절을 잡을 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결, 자 이 상태 결 보였죠? 이 결이에요. 네. 이 결 그대로 팔에 내려주세요. 자 그럼 결 아까 결 기억하죠? 네. 그 결로 한번 숙여봐. 그럼 이 결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자 여기서 다시 접어보세요. 접고 아까 방금 내가 한 것처럼 다시 당겨봐. 이 결에 맞춰서 내가 덤벨 잡고 레이즈 한다 그러면 아... 내 근육결에 맞는 레이즈 어느 정도 맞겠죠? 아, 이 결 찾아가지고 그 결 그대로 그 결에 맞춰서 내려주면 그 결대로 다 늘어날 거야. 운동 끝 운동 사이에 해주셔도 좋아요. 만졌을 때 이렇게 보시면 시작되는 기시점이라는 데가 다 더 타이트한 데도 티가 나요. 팔꿈치 많이 들어서 당겨서 눌리면 상대적으로 측면 후면이 늘어날 거고 이런 식으로 네, 내려주면 좀 더 위쪽 극상근 쪽. 우리가 맨날 어깨 운동할 때 다 전면만 이렇게 늘리고 이것만 하거든요. 아, 이것만 늘리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를 늘려야 되는데 팔꿈치만 이렇게 꺾어서만 눌러주셔도 네. 다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길이가 이제 긴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네. 야 이거 진짜 꿀팁이다 이거. 이거 잡고 네. 하고 잡고 뒤로 당겼다가 네. 앞으로 보내고 그렇죠. 등을 뒤로 당겨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 각도를 파악을 하시고 그렇죠. 그 결대로 이렇게 네, 올려주시면은 그 아까 봤던 그 결 그대로 운동을 해줄 수가 있다. 그렇죠. 도움이 되겠죠. 호성님 같은 경우에는 시즌 네.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면 진짜 선이 구축구축하게 다 나와요. 호성님은 진짜 네. 시즌 때는 너무 좋은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시즌 있어요. 들어가면 사무실에 안 들어와요. 자전거 위에서 살아요. 근데 패드를 안 밟기도 해요. 네. 아, 밟든 안 밟든 저기 있어요. 있어요 일단. 그냥 있어요. 원래 늘리던 레이즈를 하나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명 보통 말한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7레이즈는 업라이트로 그렇죠. 응용하는 형식으로 많이 하시죠. 저는 이거 할 때 중요한 거는 견관절 하강? 하강시켜 놓고 간다. 하강시키는 게 이러면은 내가 올라갈 때 지렛대로 이렇게 누른다는 이미지라도 섞어서 아. 또 그 작용 자체가 견관 하강 연습이라 그걸 잘해주시면 나중에 등 운동할 때 도움도 되거든요. 이거 잡을 때 꽉 잡으시면 손가락 걸치죠? 아, 저는 그냥 걸칩니다. 아, 꽉 잡지 않아요. 이게 꽉 잡으면은 네. 팔힘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팔힘도 많이 쓰고 네. 손목 터내주고 오기도 저는 쉬운 것 같아요. 저 할 때 습관이 네. 좀 약간 제가 힘 주고 시작하는데 괜찮나요? 네, 저는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극을 잘 주기 위한 일종의 개인의 루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다치지 않는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셋, 여덟. 할 때 팔꿈치 살 굽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흉곽이 지금 약간 이렇게 들리는 형태에서 네. 이거를 그냥 죽여놓고 아~ 여기서 손 등만 살짝 더 앞으로만 밀어주시게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로테이션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잖아요. 네. 얘를 앞으로 밀어 이렇게 밀어서 눌러 이렇게 이렇게 잡고 오. 시작부터 짠다 느낌이 아니라 네. 여기 있죠. 여기를 네. 지금도 안으로 모았잖아요. 네. 팔을 좀 더 벌려서 그냥 누가 밑에서 끌어당겨다 잡고 이렇게 다운돼야 돼. 다운돼서 여기를 눌려. 자 여기서 여기 먼저 툭 들어올리면서 갑니다. 시작 마지막 뒤로 빼야 돼요. 우와. 둘, 괴쳐, 더 해보세요, 셋. 우와. 자, 이 느낌에서 하면서 마지막에 원래 잘하시는 요
요 작용을 시켜야 되죠. 요 작용이고 여기서 요렇게 올리면서 제가 눌러볼게요. 여기를 신전 요렇게 우와. 여기서 신전 우와. 저항이 걸려야 돼. 이렇게 쭉 우와. 자, 저요 저요 아니 앞에 이제 걸렸는데 이제 걸렸는데 우와. 여기서부터 해야지. 하나 둘 셋 자 하면서 경각 뜨잖아. 마지막에 경각 눌러봐봐요. 그렇지 그렇지 우와. 여기까지 하나 더 우와. 우와 저 몇십 개를 한 거야 지금. 잠깐만요. 우와 오, 느낌이 달라요. 옆에 보시면 올라오죠. 와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더 바로 올려드리려면 딴 거 할 필요 없이 차렷해 보세요. 네. 여기 결 보이시죠? 네. 결 보였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쓸 거예요. 네. 그럼 자 차렷해 보세요. 여기 제가 누르고 있을게요. 여기 차렷은 여기잖아. 네. 근데 여기 결은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네. 이 차렷이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사실. 현장시장 되게 편한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손바닥 딱 펼치고 이거 나란히 자 누를게요. 네. 자 경관자 하강. 자 팔꿈치 제 손 제가 누르는 압박감을 그대로 늘어내보세요. 그럼 바로 저항 걸리죠. 걸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버티면서 천천히 앞으로 밀려 뽑아줘. 밀려 하나 뒤로 밀어 둘. 그리고 신전 저항되면서 아니 후면이 왜 되시죠? 예, 다 나오죠. 다섯 우와 여섯 이거 좀 근데 그림은 이상하네요. 아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돼. 아 우리 센터에서는 흔한 풍경이에요. 자 열 다섯 개 둘 자 하나 더 여기서 모으고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여기 지금 떴죠? 네. 내가 누를게요. 네. 여기를 느끼면 서서히 뒤로 밀어봐. 여기를 걸어서 민다고 생각. 그럼 궤적이 나와. 아! 밀어서 멈춰. 스톱. 멈추고 자 버텨. 버텨. 자 첫 번째 스트레칭. 밀어. 하나. 아! 스트레칭. 밀어. 둘. 아! 스트레칭. 밀어. 아! 넷. 아! 하나 더. 오케이. 아! 그러면은 살릴 수 있죠. 아! 이거가 익숙해지면 단별로 갖고 놀아도 되고 밴드로 써도 돼요. 또 볼륨이 하트 모양으로 크게 나오죠. 와, 피디님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쏙 올라오는데요? 네, 올려주는 거죠. 와 이거 밴드 걸고 해도 되겠는데요? 밴드 아무데나 편한데 걸어서 그 선 저항 주시고 네. 덤벨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밴드 잡고 그 위에 덤벨 묶어서 같이 써도 돼요. 거기에서 갈 건데 거기 붙어보세요. 거기 붙이시고 다리 앞으로 빼주시고요. 더 앞으로 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자 다리 스탠스 편하게 하시고 힌지 접어주면서 힙 힌지 접으면서 천천히 노후하듯이 숙여볼게요. 천천히 그냥 다운시켜서 따라오세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결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동님이 여기 느낌이 좋으시다고 하니까 여기를 찾아드릴 건데 여기서 손 앞으로 살짝만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가서 경각 하강시 미리 하강시켜 놓을게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하강시키면 대부분 쪽 텐션이 되게 잘 잡히는 스타일이에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후만 시켜도 괜찮아요. 흉추 후만 시키면서 툭 다운 시켜서 얘를 여기를 뽑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힌지랑 여기로 체중 옆다 걸어서 여기만 늘려준다 이미지 잡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밀어볼게요. 이렇게 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게 보여요. 와 보면 여기도 이제 잘 걸리긴 하는데 보시면 여기 매스가 되게 좋으신 거에 반해 얘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좀 있어요. 네. 여기를 좀 더 잘 걸겠다고 하면은 여기서 턱을 살짝 눌러주시고 얘는 조금 더 뒤로 밀어주는데 얘는 내려줘야 돼요. 내려준 상태에서 자 여기서 스톱 기다리세요. 여기서 엄지를 조금 더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잡고 팔꿈치 살짝만 펴죠. 이렇게 덧붙였죠? 네. 자 멀리 집어 던져버려요. 시작! 하나 둘 여기 셋 지금 보면 여기가 너무 잘 쓰셔서 내려갈 때 얘네 여기를 쓰다 보니까 안 늘어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를 밀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려갈 때도 모은다는 느낌이 아니라 밑으로 떨어뜨린다 해야 돼.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무게가 걸려서 근육을 밀려준다. 다섯 하나만 더 해주시고 만약에 느낌이 좋다 이러면 살짝 네. 세워서 바로 90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만 잡아보실게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잡고 경각 하강 이 상태에서 그냥 좀 더 안아주세요. 여기서 여기 두시고 팔꿈치 좀 더 앞에다가 이게 축입니다. 네. 그대로 밀게요. 시작! 양쪽 하나 됐죠? 둘 더 숙이세요. 셋! 자 넷! 우와 너무 아픈데요? 여섯! 근육이 너무 아파요. 네 아파야 됩니다. 일곱! 우와! 일곱! 이야! 여덟! 아홉! 하나 더! 이렇게 해줘도 자격점 잡기는 좋아요. 우와! 메인 운동으로 쓰시는 운동! 이야! 후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혀 있는 곳, 큰 근육과 연결된 곳까지 일정하게 저항을 잘 주실 줄 알면 좀 더 효율적인 운동과 분리감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 영상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2부로 올라가게 됐어요. 네. 2부 인터뷰 때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보디빌딩과 라이프스타일의 밸런스. 밸런스. 네. 네. 저는 가장 많이 나뉘는 게 결혼. 결혼. 결혼을 한 후에 확실히 달라진 게 있고 혼자 사는 사람으로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결혼한 후에는 또 와이프랑 뭐 데이트를 하든 뭐 대화를 나누든 뭐라면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대회를 뛰고 바디빌딩 라이프를 하면서도 충분히 매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
결국 제 네.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생각하면 거기에 접근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호성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 그러니까 질문해요. 아는 동생들이나 아니면 지금 만난 여자친구 오빠 네. 대회 언제까지 뛸 거야 라고 하실 때 그냥 내가 대회 준비하면서 예민해지면 나 그때 그만둘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하는 직장인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고 네. 저는 그냥 답을 그렇게 드려요. 무조건 우선순위 네. 직장이 우선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트레이너다? 네. 수업까지 줄이면서 대회 준비한다? 그것도 네. 아니에요. 저는 사실 좀 먹으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맞아요. 마카롱도 막 드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잘했다는 짓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수업 나가야 되는데 네. 줄상일 것 같으면 차라리 먹고 수업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인드라서 합리화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떤 음식이 확 생각나는 건 없지만 그 전에 좀 더 하드하게 네. 관리를 할 때는 내가 줄인 그번에 대한 게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지방을 먼저 줄였다면은 아무래도 지방이 좀 더 풍부한 게 땡기고 네. 어쨌든 시즌에 하나만 먹어 뭘 먹어도 좋다면 주로 패스트푸드가 아닐까. 햄버거나 여기 정호준과 함께 태핏에서 네. 열심히 수업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네. 나중에 3호점 같은 느낌으로 내고 싶은 그런 목표는 있어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둘이 얘기 안 했지만 네. 다만 선수로서는 네. 뭔가 이제 이뤄야겠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자, 내려놨고 좀 작년에 아쉬운 그때는 좀 있었어요. 그렇지, 있죠.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지금처럼 즐기면서 즐기면서 대로 희망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크게 잡는 것도 중요한데 네. 내 주제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시합을 이제 짧게 뛴 건 아니니까 뛰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내 노력의 수준과 그 다음에 네. 나라는 사람을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성적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는 와요. 물론 그거를 뛰어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제 삶의 목표랑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목표가 이제 나름대로 있다고 하면 네. 선수로서 올인을 하려고 하면 뭔가 부딪히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따졌을 때 네. 이제는 저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가정적인 부분이 우선시 된 상태에서 나머지에 최대한의 최선을 해서 시합을 뛰는 것. 그래서 저는 커리어는 절대 김준호 선배님, 강경호 선배님처럼 될 수 없겠지만 네. 그 선배님들처럼 그때까지 활동하고 적어도 불러주는 데가 1년에 한 번씩은 있는 선수가 되고 싶기는 해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해주시고 네. 운동도 운동대로 인터뷰도 인터뷰대로 너무 잘 참여해주신 정호중님과 황호성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정호중, 한모성, 몬스터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